5, 1, 2, 3, 2. 지금까지 했던 이벤트들 당첨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이벤트들은 내일 영상에서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풀친 등록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티콘 3만원권을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을 시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은 신제품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BJ 컨셉으로 한번 등장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대박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바로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타카라토미에서 출시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난감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본 제품들은 뭐 타카라토미나 아니면은 반다이 이런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타카라토미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뜨죠. 이렇게 남아, 여아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남아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 목록들이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는 장난감 베이블레이드죠. 베이블레이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제품이 뜨는데요. 여기 애시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애시드 말고 이제 신제품이 이렇게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팽이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웬만큼 해석이 됩니다. 자, 탑블레이드 버스트 B73 스타터 갓 발키리. 우와 갓 발키리. 그냥 발키리가 아닙니다. 갓 발키리 1500엔이죠 돈으로 15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에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탑블레이드 버스트 B74 스타터 크라 사탄. 와 이거 멋있게 생겼네요. 크라 사탄. 네, 11,400엔이니까 14,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블레이드 버스트 B75 부스터 불꽃 라그나로크 맞나요? 라그나토크 뭐 요런게 하여간 900엔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갓발키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발키리.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발매일이 2017년 3월 18일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3월 16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본에 발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주문을 해보니까 도착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이면 한국에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빨리 여기에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그만큼 빨리 출시가 되더라고요. 자 뭐 디스크나 드라이버 뭐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 오 한번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는지. 빅토리 발키리 하나님의 힘으로 초진. 하나님의 힘? 이거 뭐죠? 네, 하나님의 힘으로 초진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힘으로 발진 뭐 이런 건가요? 레이어가 하나님의 능력 갓 어빌리티를 탑재한 갓 레이어에 진화했다. 레이어에 내장된 스프링의 힘으로 상대를 연주. 연주라는 얘기는 상대를 발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드라이버는 배틀 후에 다시 가속하는 특수 효과가 있다. 오 배틀 후반에 배틀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세진다는 가속을 한다는 특수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써져있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스타터 크라사탄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3월 18일날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네요. 레이어가 하나님의 능력 갓 어빌리티를 탑재한 레이어에 진화했다. 뭐 아까랑 똑같이 써있네요. 레이어에 내장된 롤러가 회전하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넘긴다. 오 그러니까 반사를 한다. 공격을 반사를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팽인가 보네요. 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드라이버는 두 개의 롤러로 오버 마무리를 방지할 거야. 이게 뭔 말이죠? 오 드라이버가 약간 독특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오 롤러가 달려있네요. 와 오 대박. 와 이거 진짜 완전 기대됩니다. 자, 다음 신제품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라그나로크 역시 발매일은 3월 18일날 동시에 3개가 출시가 되는 거네요. 그죠? 레이어가 하나님의 능력 갓 어빌리티를 탑재한 레이어에 진화했다. 회전 중에 레이어의 날개가 열리고 날개가 열린다고요? 심력을 강화. 드라이버는 우회전 시 어퍼포스를 만들어내는 4개의 입이 지구력을 강화하는 거야. 왜 반말이야? 그죠? 강화하는 거야.
이거 번역기가 반말을 하는데 굉장히 건방집니다. 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틀을 할 때 열리네요. 오, 3개가 출시가 되는데 이 3개가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네요. 그냥 일반 팽이가 아니고 와, 굉장히 기대가 되는 3가지의 팽이가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장떡대 출시되자마자 또 여러분들에게, 물론 한국이겠죠, 일본에 출시돼서 구매를 해봐야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 곧 될 겁니다. 한국에 출시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떡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도 역시 포함이 돼 있겠죠. 어우 옐루 굉장합니다. 장난감 토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제품 소식 뭐 몇 가지 또 살펴볼까요? 신제품 소식은 아니고 뭐 다른 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토미카 뭐 요런 것들도 있고, 차를 보면은 토마스 기차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나요? 토마스 기차가 새로운 좀 재밌는 게 출시가 되더라고요. 3월 30일날 이제 이거는 출시 예정인데,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여기에 이제 토마스 기차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김이 납니다. 와 김나요. 와 스고이 이야 스고이.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서 리뷰하면 봐주실 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토마스 요런 것들도 있고, 근데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들도 있어요. 16,200엔 16,200엔이라고 하면은 162,000원이죠 네, 16만원짜리 장난감입니다. 이런 거는 사고 싶어도 저는 살 수가 없네요. 너무 비싸. 지금 3월 26일날 발매 예정인데요. 하, 비싸죠.